아, 그런 거 있었다. 자, 불륜인데 1억을 들고 왔어. 1억이요? 여기 현금으로? 아니, 통장에 1억을 놓고. 근데 나한테만 왔던 게 아니고 단 데도 갔었던 거죠. 이제 불륜이라 둘이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봐도 이어질 수가 없는 사이야. 아, 그래서 돈을 그만큼 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 의도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생각했다면서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어. 신이 있다면 불륜 사이 이어달라고 구슬 하면 그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못 해줬어요. 해주고 싶었지만. 아니면은 뭐 굳이 본처를 버리지 않고서라도 이렇게 자기를 버리지 않게 그냥 이 관계가 유지만 되게 뭐 이렇게 돌려서 해줄 수 있던 건안 되나요, 이런 건? 그런 거는 안 되죠, 사실. 뒤로? 장난이고, 안 되죠, 그런 건. 요즘에 진짜 불륜이 많아져서 막 이렇게 진짜 선생님들 인터뷰 다니다 보면은 불륜 손님이 거의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요즘에. 근데 뭐,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뭐, 20대 초반하고, 50대 초반하고, 근데 여자가 50대 초반이고, 남자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같이 와서 진짜 자기야, 자기야. 추들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와서 자기야, 자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민망한데, 그 관계 엄마랑 아들이잖아요. 민망한데, 아, 그래도 나한테 점을 보러 온 손님인데, 공공이고 사는 사고. 참 민망하더라고요. 둘이 싸우고, 막 사랑 싸움 하고. 아, 그래요. 대박이다. 30살 차이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글쎄. 좀 나는, 글쎄, 내 성격은 저는 되게 고지식하거든요. 고지식하고, 아닌 거를 맞다고 얘기를 못해요, 저는. 점볼 때도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 하나가 바람 피고 있으면 대놓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아, 진짜 한 명씩 이렇게 붙잡아놓고 얘기 안 하시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둘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나한테 욕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예요. 그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따로 보면 되잖아, 애초에. 따로 오던지. 그럼 될 거를 둘이 같이 앉았으니까, 뭐 내가 그 정도를 못볼줄 알고 그런 건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남자가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승질을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여자도 기분 나쁘게 나갔어요. 근데 두 달인가? 한달 반, 두달 정도? 이따가 이 여자가 왔어요, 저한테. 메일로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을. 왜냐면 같이 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불륜적인 면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결혼이 껄끄럽지는 않으세요? 결혼이 껄끄럽진 않아요. 껄끄럽진 않은데, 어떤 사람은 술 마셔도 돼요, 무당도? 무당도 나이트 가도 돼요? 뭐,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다니지만, 무당도 돼요. 초반엔 저도 갔어요. 가면은, 막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고, 응? 아니면 뭐, 부킹 가죠? 부킹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거야. 아, 진짜요? 빗지방을 안 흔들어도? 아, 그럼요. 신점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느끼는 거 보이는 대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나기가 좀 쉽지를 않죠, 아무래도. 뭐가 자꾸 이렇게 한계씩 보이시는 거야? 전 점을 볼 때도, 생년월일을 안 넣고, 그냥 눈 감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어요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보인다든지, 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뭐 떨어져서 돌아가셨으면 여기가 이렇게 쪼개져서 보인다든지, 자살을 했으면 여기가 검게 보인다든지, 이제 애들 막 그렇게 그림 그려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확연히 보여요. 그렇게 점을 봐요. 확연히 보이신다고 하시면은 징그럽진 않으세요? 얘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런 이게 상황이라든지. 무섭게 보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애들, 이렇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 그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좀 어설프지만 이렇게 눈도 그려놓고 막 이렇게. 여자면 머리가 이렇게 길고, 남자면 짧고.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뭐좀 빌던 조상이다. 빌던 집안이다 그러면 옷이 빛나는 옷을 입었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거는. 그게 특기겠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특기인데, 엄청, 그 약간,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점 보는 게 뭐가 어려운 거지? 도대체? 아, 보이는 것만 말하면 되니까. 예. 네, 그,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나는 모르고, 이제 처음 받았을 때는 하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고,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 길이? 나는 몰랐어,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아, 저 죄송한데 이런 게 보이는데 이러면은, 울어, 갑자기 막. 왜냐면 내 아버지가, 얼마 전에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 눈물이 확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이거 하면서 손님들한테 이제. 왜냐면 나는 마음적으로 다가가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배신도 많이 당했죠. 여기 안내 말기에 점괘가 안 나오면 복채를 환불해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아, 네네네. 실제로 환불해주세요? 아, 그럼요. 안 나오면 환불해줘야지. 환불해주신 적도 있어요? 아, 진짜? 한 10년 동안 두 번 있던 것 같은데요? 두 번 정도? 근데 일부러 막 나쁜 맘 먹고 찾아와서 안 맞다고. 다 맞는데 안 맞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속을 찌르면 돼요. 속까지 들여다보면 돼요. 그럼 결국은 나쁜 마음으로 왔다가 갈 때 숙여내줘서 가요. 그냥 밑바닥까지 다 탈탈 털려갖고. 저는 되려 뭐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다 물어봐라. 뭐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시원하게 하고 가야죠. 전부 왔는데.